자, 오늘 또 저희 장희성 지점장님 시황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요? 아, 뭐 일단 뭐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 네. 시장도 되게 힘들었고요.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도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저희 또 오픈한 날이라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좋은데 시장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서 오늘 뭐 제가 뭐 까불진 못할 것 같고요. 뭐 네. 까불다가 뭐 죽탱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일단 중국 얘기하고 시장에 지금 괴롭히고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 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예. 이게 지난주 미국 시장도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날 하락 원인은 딱 그거였어요. 긴축이 더 강화되는 거. 금리 인상이 강화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이 50bp를 그 완전히 공식화했고 그리고 5월에 그리고 6월에 75bp 가능성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페더럴 지출로 보면. 네.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은 오히려 10년물 금리는 좀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좀 빠진 것 같아서요. 그 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이요. 심각해요. 지수가 다 5, 6%씩 빠졌습니다. 일단 뭐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2928.51인데 3000포인트를 하회했어요. 이거는 20년 초반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게 뭐 지수가 이렇게 효용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3천 포인트를 안 떨어지다가 예. 3천 포인트가 무너졌고요. 오늘 5.13% 빠졌습니다. 예. 상해 종합 지수가요. 웬만한 그런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 뭐 하한가도 많이 맞고 8에서 하한가. 네, 7에서 10%씩 빠졌고요. 예. 심천 성분 지수도 6.08% 빠졌어요. 그리고 뭐 창업판, 과창업판 다 5-6%씩 빠졌고 항생 지수가 이거는 어쨌든 지난번 그 뭐 ADR 우려 크고 이럴 때 뭐 한 18,000대까지 갔었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또 2만을 하회하면서 19,869 3.73% 빠졌고 항생테크도 3,800 6.19 4.87% 빠지면서 네. 와 중국이 좀 심각하다. 뭐 두 가지의 원인은 뭐 아까도 우리 박 선생이 얘기했던 이제 베이징도 봉쇄돼 봉쇄 네. 그리고 또 위안화 약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스테리였거든요. 야 위안화는 왜 강해? 이제 원화도 약세인데. 네. 네, 근데 역시나 좀 위안화도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좀 봉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베이징도 봉쇄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일단 23, 24일 날 데이터를 보면은 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어디선 한 41명, 어디선 36명. 근데 어쨌든 40명 안팎의 이틀간 확진자가 베이징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러는데 어쨌든 이 두 자릿수가 나온 게 23일부터 처음이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선제적으로 차오양구라는 곳에부터 일단 부분 봉쇄가 들어갔습니다. 그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를 봉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차오양구가 뭐 그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치면은 그 강남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런 좀 좋은 동네라고 하고 한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대사관들도 있고 이런 동네라고 하는데 350만 명이 산대요 이 구에. 일단 전 주민 350만 명 검사 3일 그러니까 3번 뭐 이게 3번 이게 1인당 3차례 실시를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 선생이 사진 보여줬듯이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재기 누가 안 하겠어요. 봐요. 상하이 얼마 봉쇄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한다. 처음 일주일. 근데 지금이 23월 28일부터인가요? 거의 한 달. 거의 한 달. 한 달이죠. 지금 봉쇄 한지가 네. 거의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 있는 이 공포는 베이징을 봉쇄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명대에서 떨어지면 봉쇄 안 하는 거지. 근데 봉쇄를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한 달이 간다.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간다는 공포가 모든 도시의 주민들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 활동이 되겠어요? 예. 사재기야. 한번 뭐 음식료품이랑 뭐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 쟁여놓는 거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겠냐고요. 그죠? 못하죠. 그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공포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상하이의 케이스로 인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상하이는 어떠냐? 베이징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지만. 상하이는 그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간 15,000에서 2만 명 사이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전체 확진자의 한 80-90%를 90%가 넘죠. 예, 그 정도를 상하이가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한번 풀어준다 그랬더니 더 강화됐어요. 최근에 보면 한 달째 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뉴스나 이런 기사나 뭐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엄청난 철제 펜스를 실은 트럭이 상하이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난이라더니 이렇게 펜스는 잘도 날라. 펜스는 쫙쫙 들어가서. 근데 아파... 펜스 용도가 이 막기 위한 용도인가요? 그렇죠. 아예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왜냐면은 뭐 단독주택 이런 데도 펜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니 그 아무리 감시하는 뭐 CCTV가 있고 공원이 돌아다녀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드려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아예 그거를 도망가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이런 그 테이프 붙여놓더라고요. 문 열면 찢어져서 이건 나온 거다. 뭐 그런 것도 하고. 와. 그래서 아예 철제 펜스를 지금 다 치고 있어요. 확진자가 나왔거나 이런 아파트 단지 그 인근 뭐 연립주택 이런 데 다 예. 펜스를 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펜스를 치고 있어요. 아예 완전히 우리 무슨, 예, 우리처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의 봉쇄는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물론 다 기사에 있는 거니까 예. 뭐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사나 아니면은 그런 중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 한인의 인터뷰도 기사 속에 있고 이랬으니까 자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의 주민들은요 네. 그 집을 소독을 한다는 명목 아래 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디 갑니까? 나 음성인데 예. 시설로 가는 거죠. 아, 그 시설로 공동 시설로. 예. 그래서 일단 집에서 나와야 돼. 나 음성인데 그래서 뭐 소독한다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 모아놔요?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위험한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있는데 검출이 안 됐어 음성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다 퍼뜨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원치 않게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봉쇄가 약간 턱 약간 제일 걱정되는 게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중국인들이 그런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죠. 현지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다른 목소리들 들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 뭐 저도 뭐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4월의 목소리 이런 것들 뭐 검색해 보시면 상하이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이게 이제 3월 10몇일 날 상하이 그 당국자의 뭐 봉쇄는 없습니다라는 목소리부터 시작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웨이보에선 족족 삭제되고 있는 네. 민심이 약간 지금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는 물론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정치적인 불안 이게 결국엔 또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야. 이게 봉쇄가 지금 중국인들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뭐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위안의 약세를 봐야 되는데 위안화가요 오늘 고시 환율이 6.4909예요 6.3대를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역외는 6.55까지 올랐기 때문에 내일 고시 환율은 당연히 더 올릴 거고 거기서 역외가 더 움직일 수도 있게 굉장히 지금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봉쇄를 하면서 오늘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뭐 20가지 정책 뭐 이런 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정책 나오면 뭐 합니까? 봉쇄를 못 이기는데.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 있죠? 물론 이번에 LPR 금리 동결했습니다만 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죠. 통화 완화하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붙었잖아요. 지금 중국 10년물 미국 10년물이 다 2.8대에서 붙어 있어요. 네. 중국은 3% 중반에서 내려온 거고 미국은 올라온 거고. 근데 위안화 약세가 그동안은 안 돼서 이상했었죠. 네. 그게 지금 어쨌든 약간 환율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또 그거예요. 위안화만 약세냐. 위안화만 약세냐. 아니죠. 다 약세죠. 원화 포함해서. 결국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약세인데 달러 네. 강세고 엔화, 유로, 파운드 다 약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통화가 다 약세. 주요 선진국 통화까지. 달러만 강한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가장 뭐 안전자산으로 가장 선호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당연히 있죠. 예. 안전자산도 있는데 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75bp 그죠? 예. 거의 기정사실화에 6월 75bp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있습니까? 없죠. 예. 그죠? 일본은요 아직도 양적 완화 중이에요. 통화 완화 중이에요.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것도 도와주는 게 있지만 그리고 유럽은
물론 이제 그 양적 완화는 멈추고 있죠. 그리고 긴축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죠. 금리 인상을 올해 그래도 하반기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 무슨 사정이 다를까요? 경기. 유럽 경기 지금 안 좋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전쟁에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고. 뭐 거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엔화 엄청 약세죠. 그럴 수밖에 없지.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렇죠. 그죠? 유로 약세죠. 왜? 미국만큼 빠르게 못 올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 경기에 있는 거고. 경기가 지금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가 좋은 데는 어디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다. 중국 경기 지금 엄청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바탕 아래 강력한 긴축을 예상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딴 데는 못 따라가고. 네.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해야 되냐? 이렇게 1245원 50원에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별로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으냐라고 보면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낮죠.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굉장히 낮죠. 예. 여기가 경기가 좋아져서 그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긴축 경로가 이건 과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달러는 조금 강세를 진정하고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한테 기대할 건 없고 결국엔 또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러가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겠다. 그걸 네.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오랜만에 환율이 1245 위로 튀어오르니까 환율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야말로 미국 경기의 상대적 강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위기 국면으로 가면 달러가 안전자산을 지위를 가지면서 달러가 튀어오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상당 언저리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결국은 물가가 피크를 조금 찍고 인플레이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으로 약간 슬로우해져야지 좀 강세가 진정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지금 달러 외의 통화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도 뭐 급격히 네, 하향되고 있고 위안화까지 흔들리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긴축 경로가 조금 완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인플레가 수그러들면서 완화되면 제일 좋은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썩 우리가 바라는 그 달러 강세 진정은 또 아닐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저번 주죠. 또 난리 났습니다. 금요일날도 예. 또 난리 났는데 금요일날 특징은 뭐예요? 예. 그동안은 나스닥만 유독 빠졌다가 다우랑 S&P가 좀 물론 똑같이 다 2%대 빠졌지만 네. 조금 더 빠졌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일 목요일에 얻어맞은 거는 금리 인상이 더 우리 생각보다 가팔라진다. 긴축의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이념을 금리가 치솟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얻어맞은 건데 금요일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두드려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라더니 금리 떨어졌는데 주가는 더 빠져. 그래서 보면은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런 우려인 거죠. 경기 침체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플레로 인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게 경기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는 또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 근데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를 보면은 4월 1일 날 역전이 됐었어요. 우리 그때서 막 역전이니까 경기 침체 역전이 했는데 한 4월 18일 날 다시 0.39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0.18까지 다시 좀 좁혀지고 있고 한 0.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이게 저희 이제 당사에 이제 공식 이제 시황하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본부의 이제 서상용 본부장님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시는 그 자료도 뽑는 거에 보면은 네. 금요일날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갭의 가이던스 수정, 갭 우리 의류 있잖아요. 네. 뭐 올드네이비 그 갭의 하위 브랜드 올드네이비 사장이 뭐 물러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1월 결산이라 실적 발표는 5월 말에 할 거예요. 근데 네. 올해 매출 전망을 원래 한 자릿수 감소를 가이던스를 갖고 있었는데 네. 10%대 중반의 감소로 수정을 합니다. 나와서. 뭐 과잉 친절인데 굳이 그죠? 과잉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갭이 한 17%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금요일날. 그래서 얘네만 빠진 게 아니고요. 자 결국 이거죠. 아 인플레로 가격이 다 오르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니까 네.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구나. 의류주 다 빠졌어요. 언더아머, 예. 나이키 뭐 다 빠졌어요. 랄프로리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막판 그 금요일까지 해서 금시를 보면은 빅테크도 빠지고
금융주도 빠지고 그동안 잘 나가던 인플레 관련주도 빠지고 농업주도 빠져요. 농업주도. 네. 그리고 산업재, 방산주도 조정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 안 좋다는 거지. 다.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빠지면서 그동안 뭐 잘 나가던 트레이딩 하던 그런 그 인플레 주들도 뚝 지금 부러져 있는 상황.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그게 피크였는지는 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어쨌든 2년물 금리는 치솟는데 10년물이 약간 3% 넘을 듯하다가 지금 2.8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경기 침체,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인데 곰곰이 생각해 볼 거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다고요, 미국이. 근데 다 경기 침체 온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 우리보다 더 고민하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보다 더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고민하는 사람들. 연준위원들. 연준위원들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 주자가 제임스 블러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지금 50BP랑 이런 중립금리까지 빨리 도달하자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예년 같으면 벌써 인플레 잡혔죠. 그죠? 근데 공급망 이슈 플러스 전쟁. 아까 우리 아 나 너무 반가웠던 게 우리 바비정호가 백브리핑 나와서 전쟁이 길어진대. 반가웠다가 그냥 싹 얄미워지는 느낌. 우리 바비야 배치기 한번 딱 해줬는데 그런 얘기 할 거야 형? 이렇게 막. 그래서 전쟁 길어지면 그건 조금 우리가 아픈 포인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지만 기준을 좀 세워보자 이겁니다. 기준을 정말 올 건지 아닌지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보자. 그럼 또 뭐야 너 또 어거지로 또 좋은 얘기 하려고. 야 좋은 얘기 어쨌든 너무 과도한 우려니까 제가 좀 기준을 세워보는 거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온다고 여기서 베팅할 수 있겠느냐. 여기 더 빠진다고 베팅할 수 있겠냐. 난 그것도 리스크 있다고 보는데 여기 내 돈을 걸어서 쇼패팅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 그죠? 저는 그 생각이 있고 예.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성이라는 것도 활용은 해야 됩니다만 누가 활용을 해야 되냐면 단기 투자자가 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내일도 빠질 것이다. 이건 단기 투자자가.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또 추세가 바뀌면 바로 이걸 바꾸니까. 근데 단기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성보다는 낙폭에 의한 뭐 저렴한 가격 이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자,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는 경기 침체 올 가능성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페드 위원들이 강하게 중립금리까지는 빨리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 이상 올릴지 말릴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블러드만 더 세게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블러드 형만. 그러면은 자 보자고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올라면은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인플레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 나쁜 건가요? 혹시? 괜찮죠.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75BP가 나오고 50자 5월 50BP 6월 75BP 올린단 말이에요. 아직 중립금리까지는 안 왔어. 그죠? 그럴 경우에 자,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3%까지 계속 올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 방에 팍 올리더라도 중립금리에서 딱 올려놓고 거기서 인플레 잡고 이제부터 인플레 잡았다. 다시 가자가 좋아요. 두 번째가 약간 몸이 아픈데 밋밋한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네. 강력한 주사 한 방 딱 맞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립금리가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너무 그렇게 무조건 경기 침체 이렇게 금리 올리면 나쁜 거 이렇게 보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 주요 인사들 중에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하신 분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인데 금요일 인터뷰예요. 금요일 인터뷰. 네. 미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예상한다. 물론 그게 금방 꺾일 것 같진 않다.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강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너무 과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인플레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그리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75BP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잡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너무 쫄고 있는가? 그래서 과도한 하락에서는 저는 여전히 비중확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미 낙폭이 강한 그러나 결국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량주가 조금 더 편안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 우리 또 최파고랑 괴물창구의 대결에서 약간 저는 약간 최파고의 편. 아 최파고 쪽인. 예 그런 기술주들을 아, 괴물창구, 싸게 남을 예, 수 있는. 괴물창구가 외롭습니다 요즘. 예, 다 최파고 쪽입니다. 그러면 또 안 되지. 또 너무 그죠. 그러면 근데 예, 이건 거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와서 안 좋게 나와서 빠지면은 정말 싸게 사는 거고 네, 잘 나와서 턴하면은 약간 사는 포인트도 될 수 있고 저는 어쨌든 이 실적 발표 이후는 우리가 항상 보던 그 좋아하던 빅테크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저희 장희성 지점장님께서 인플레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지금 좋지 않은 그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또 예, 신호를 좀 주시면서 좀 마음을 좀 다잡게 했는데 최파고님 뭐 동의하시죠? 일단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예,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아까 저희 퀴즈 했던 100분들 100분 선착순 네 저희 장희성 팀장님께서 스타벅스 쿠폰을 이번 주 내로 예, 발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번 네, 주 내로 꼭 예, 보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그 지점 오픈한 날은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데도 그래도 힘있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힘있게 또 브리핑해 주시고 네, 또 1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준 점 아 이게 글로벌 레벨 1위죠. 네. 너무 훈훈하고요. 예.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